18번 김승훈, 9번에 양대웅이 베스트5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12번에 이진규, 13번 황민호, 19번 조건희 선수입니다. 클럽프로랑 20대분은 확연히 경기 스타일 자체도 많이 틀릴 거예요. 네. 20대,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곳이 강원도. 자기 집이 앞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어이구, 지금 또 뺏겼죠? 아이고. 선수 출신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11번 선수가 3포인트와 리바운드 안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예. 확실히 앞선 공격에서는 AJC가 공격 이번 안쪽으로 그대로 꽂아넣었습니다. 점에서 김기성 선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이고요. 남준규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른팔로책이 성공하는 H.O.T입니다. 안웅영이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달고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점수차는 어느새 한 점차 성미까지 쫓아온 9점차 석점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공으로 이어갑니다. 이찬이 1대1. 1대1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페이크 동작. 안쪽으로 타고 들면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H.O.T.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의 레이업. 어느 정도 H.O.T. 같은 경우는 지금 춤을 춘 AJC가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H.O.T. 내가 정면입니다. 석점! 터지면은 H.O.T. 지금 불씨를 이기고요. 내정고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그대로 갑니다. 샤클락 5초, 4초, 3초 올라갔습니다. 두 점 성공하는 H.O.T. 예, 안웅영과 남근유수 외곽 슛발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안 풀리는 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던 AJC입니다. 두 점 올립니다.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어떤 해프 수구책으로 던지던 레이업! 리버스 레이업 성공하면서 두 점 앞서 나가는 이전 경기였었죠. 3포인트와 크라이의 경기도 12점 역전 경기를 만들어냈었던 내줬어요. 와이드 오픈 찬스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11번에 김동호 대구 H.O.T. 성공입니다. 그대로 레이업 뒤에 두 점을 올리고 있는 H.O.T. 빠르게 바운드 패스 이후에 레이업 쉽게 득점이 지금 성공으로 벌써 한 8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H.O.T. 공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 석점 시도합니다. 들어 계속해서 석점을 노려봅니다. 이번에는 패스아웃 정면 들어갔습니다. 뽑는다면 남궁준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네. 예, 오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부 결승전 H.O.T.가 56대 46 11점 차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20대부 결승전은 H.O.T.의 우승으로 이번 대회 막을 내렸습니다. H.O.T.의 수훈 선수, 남궁준수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승하신 소감이 먼저 어떨까요? 일단 오늘 또 제 생일이거든요. 아, 오늘 생일이세요? 네. 생일인데 이제 우승도 하고 애들이랑 네. 같이 우승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는 조금 H.O.T. 선수들 예열이 좀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강우현 해설위원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경기 초반에 조금 뭐랄까요, 좀 느슨한 플레이라고 할까요? 이후에 3, 4쿼터 가면서 좀 더 폭발력을 보여줬었는데 원래 팀 컬러가 그런가요? 네, 원래 팀이 네. 저희 그러니까 1쿼터 때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이제 네. 근데 바로 게임 뛰고 와가지고 아, 연장 그렇죠. 네. 바로 게임 뛰어가지고 지금 네. 힘들어가지고 지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평소 자신의 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키도 강원도에서 좀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형 노릇 좀 하려고 네. 좀 네. 다부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장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또 방송 촬영한다 그래서 네. 좀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네, 장난 좀 쳐보시죠. 아니, 네. 그게 이제 시합 중에 네. 자연스레 나오는 거라서 네. 또 시키면 또 못해요. 멍석을 깔아주는 부끄럼을 네. 타고 있는 남궁준수 선수인데요. H.O.T.라는 팀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팀인데 혹시 H.O.T. 멤버 중에서 어떤 멤버가 자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이고 비교가 안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HT라는 아, 그 팀명은 네. 어떻게 생성이 된 건가요? 아 저희 지금 강원도 사무국장님이 저희 네. 팀 형님인데 네.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팀을 만드셔가지고 그때부터 네. 만드셨는데 저 뭐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유명한 게 HOT였으니까 뭐 그래서 홈팀 이름이 홍천 오리지널 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또 바뀌었어요. 네. 뜻이 아 또 뜻이 바뀌었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승을 하셨는데 팀원들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일단 어제도 생일 파티는 했는데 네. 오늘 우승 기념으로 이제 트로피에다가 아. 또 한잔 하러 가야죠. 낮술을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수고해주신 팀원들과 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관계자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다운 남궁준수 선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결승전 두 번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